네, 여러분. 마다라는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구매자가 국내 대형 면세점을 통해서 명품 브랜드 프라다 아시죠? 이 프라다 가방을 샀는데 프라다가 아니라 빠다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 팀장,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에게 크리스마스 기념 그리고 또 1주년 기념으로 프라다 가방을 선물하려고 프라다 가방을 샀는데 이 가방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남성이요, 출장차 해외를 가게 될 일이 있어서 온라인에서도 요즘은 온라인 면세점에서 저런 가방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구매했고 이 출국장에서 이 면세품 인도를 받았습니다. 프라다 가방이니까 좀 열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가방을 풀어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프라다 열쇠고리 부분에 원래 프라다 해서 PRADA 이렇게 적혀 있어야 하는데요. 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PPADA 빠다. 정말 빠다 그대로입니다. 저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본 게 맞나? 나는 분명히 프라다 가방을 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다 가방이 오나 이렇게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 프라다 가방을 샀는데 빠다가 왔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이 논란이 확산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시장 거리에서 샀으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국내 대형 면세점을 통해서 산 거거든요. 당연히 정품이라고 믿고 샀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가방이 왔을까요? 대형 면세점 이런 데에서는 가품을 팔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프라다를 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글씨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방 거리에도 스크래치 아무니까 상처가 난 거예요. 네. 스크래치가 난 거 보니까 아마 관리 부분에서 좀 아마 소홀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프라다를 저 상품이 좋은 건 알지만 혹시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어요. 영화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애니웨이.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네. 남성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여성들은 그 명품을 즐기지 않습니까? 아무튼 프라다 회사에서 네. 이 거품을 좀 소리했던 것 같아요. 저게 가품은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저 정도 회사라고 한다면은 거품을 철저히 해가지고 저걸 좀 미리 체크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보면은 아, 제 생각이 좀 저렇게 허술하나 생각도 들고 네. 산 사람에 대해서 하나를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명품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뜨겁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면세점 인도장 거치기 전에 한번 직원들이 검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네. 원래는 저런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완성된 이후에 브랜드 점검하는 팀이 있다고 그러고 뭐 재봉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하는 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근데 아마 그분들 이거 제대로 검수 안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 피 밑에다가 요 점 하나를 지금 안 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바람에 프라다가 갑자기 빠다가 돼버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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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게 물건 같은 거 살 때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을 건네주면서 직원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충 확인하고 바로 집에 갔으면 나중에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저의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상인의 경우에는 네. 물건을 매매해서 받았으면 즉시 검수하고 체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네. 매도인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인이 아닌 일반 소비자의 경우는 전혀 그런 의무가 없고요. 언제든지 하자가 발견되면 바로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넷 면세점 사이트를 가보니까 저 가방이 한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형 면세점을 믿고 샀는데 그야말로 황당함을 넘어서 화가 날 것 같은데 해명이 좀 나왔습니까? 면세점 측에요. 일단 면세점 측에서도 이 네. 사건이 있었던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혀왔고요. 이 로고, 그러니까 프라다를 붙이는 로고가 저렇게 장인이 이니셜을 하나하나 손으로 붙이기 때문에 그 네. 과정에서 알 대신 피를 좀 실수로 붙인 것 같다. 이렇게 장인의 수작업 중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밝혀왔습니다. 네. 아무리 장인이 한땀 로고를 글쎄요. 이렇게 붙인다고 해도 명품이 괜히 명품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명품이죠. 하나도 그 어쩜이 없게 하는 거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사건의 구매자 같은 경우는 이거 정품인가 이제 그러면 가방마저 이제 그 진품인지 네. 이게 정품 맞는지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당연히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프라다 측에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인이 로고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한다고 합니다. 수작업하는 네. 과정에서 이렇게
점 하나를 이제 빼먹었다. 이제 그런 실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2012년도에도 이 프라다 가방에서 점 빠져가지고 빠다 가방 된 거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면 그 추후로는 그 좀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네.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저기 빠다 가방 또 나오네요. 그렇네요. 네. 계속해서 이런 그 실수가 되풀이된다 그러면 이 프라다의 어떤 명성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겠죠. 네. 그러면 이 구매자분은 교환이나 환불 받으셨대요? 일단 면세점 측에서 네. 뒤늦게 이제 환불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그 과정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 그 이런 가방이 왔다 이렇게 밝혀왔더니 처음에 면세점 측에서는 이 물품 자체가 이 면세로 구매를 한 거니까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물건을 받았던 그 유치장의 면세품장에 유치를 한 후에 반품을 하라.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안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SNS에서 화제가 된 이후에야 그제서야 환불을 해주겠다. 반품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면세점까지 와서 환불을 받아라. 이게 법적으로 맞는 관찰인 건가요? 법적으로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가 네. 과실했기 때문에 그 반품이든 환불이든 판매자가 그 절차를 더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편의를 제공하고. 이 경우는 그 여러 가지로 좀 불성실하게 끝까지 대처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언론에서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네. 네티즌들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뒤늦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확산되니까 면세점 측의 대응 태도가 바뀐 건데 네. 이제 환불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처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전화하니까 월요일 날 다시 전화하라고 극히 사무적으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SNS로 급속도로 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 아침 9시에 그 담당자가 직접 전화했더라는 겁니다. 네. 그 각인이 붙어 있는 고리만 가져오면 바로 즉시 교환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산 분은 사실 이거 기분 문제거든요. 네. 뭐 기념일 선물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완전히 기분 잡쳐버린 케이스가 돼버린 것 같고요. 이렇게 이슈가 돼야지 이게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는 이런 풍조가 네. 언제 고쳐지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단순 제품 교환이나 환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이 경우는 구매자의 손해는 그거겠죠. 기념일을 앞두고 기분 좋게 물건을 샀는데 그렇지. 물건이 그 하작품이어서 모든 기분을 망쳤고 또 그 환불 절차 과정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신적인 좀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물건의 매매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은 돈을 갚거나 물건을 교환해주면 그걸로 끝난다. 그 정신적인 손해 따로 그 청구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특별히 내가 이게 기념품이니까 당신 확실하게 해줘라고 특별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네. 이 경우는 따로 그런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품이 명품 같지 않은 상황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명품 브랜드 샤넬에서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네, 이번에는 당시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백화점 매장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샤넬 새 가방을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자는 정말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 안에 통장과 남의 체크카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나는 새 가방을 샀는데 누군가의 통장이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당시 샤넬 측은 교환한 반품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해오기도 했습니다. 네, 명품백의 가치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닐 텐데요. 좀 더 세심한 제품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